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저는 이제 법정 의무교육 같은 것들도 이제 강의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프리랜서든 사내 뭐 기업 강사를 하던 그런 법정 의무교육 같은 거는 이제 수료 과정이 있잖아요. 보통 보니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수료 한번 받고 뭐 흔한 말로 자격증을 뭐 구매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강의를 할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한두 번 듣는 걸로 강의를 할수 있는 자격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물론 제가 그 안에서 저만의 그런 강의안 같은 것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해야겠지만 그런 거한 번만 수료 받아도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 내밀고 할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민간 기관에서 하는 법정 의무 교육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없어도 강의할 수 있어요. 의무사항 아니고요.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법정 의무 교육 과목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만 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들은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외부 강사로 활동을 할수 있고, 외부에서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과정 자격증 이런 거 판매하는 건요, 다 사실은 불법이에요. 거기서 받은 자격증이 외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거 자격증으로 나중에 외부 강의하잖아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데 조심하라고 법정 의무 교육 해준답시고 상품 판매하고 보험 판매하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정확한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왜냐면 법정 의무 교육을 안 하거든요. 거의 한 10분, 20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의무적으로는 직원들은 들어야 되니까 하는데 10분, 20분이면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나머지 40분은 상품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브리핑 강의라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런 강의를 일단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채용 공고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 피하세요. 법정 의무 교육 강사 뽑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그런 브리핑 강의를 하는 거라서 그런 거 빼시고 일단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런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강의를 할수 있느냐?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있어도 할수 있겠죠. 사람의 심리가 어떤 내 이력에 한 줄이라도 넣고 싶은 거지. 그 자격증 어떤 법정 의무 교육, 수료증, 자격증 뭐 이런 거를 딴 그게 있어야지 내가 뭔가 좀 안전해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느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하루 이틀 저렴하게 돈 내고 자격증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사내 강사 있을 때. 왜냐면은 사내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정말 들었어요. 근데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그 과정은 도움 됐고. 근데 요새는 그냥 진짜 온라인으로 막몇 시간 들으면 자격증 막몇 개씩 나오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직접 안 들어봐서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 생각도 들고 제가 법정 의무 교육을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아까 들었던 그 과정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제 마음에 약간 안정적인 자격증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법정 의무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그 노력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자료도 만들고 사례도 많이 찾고 그리고 실제로 뭐 성평등 뭐 한국 양성평등 교육원 이런 사이트들에 가면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이미 배포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내 거를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더 오히려 그런 사이트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양성평등 교육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이런 사이트들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적이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제 걸로 만들어요. 사례도 제가 더하고 뉴스도 보고 기사도 보고 돌아다니면서 봤던 모든 책과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도 법정 의무 교육해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은 기업에서는 법정 의무 교육을 할때 하나만 할수 있는 강사보다는 여러 가지. 법정 의무 교육이 보통 이제 성희롱, 장애인 인식 개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거기에 플러스로 요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아직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네 가지를 패키지처럼 같이 하거든요 판매로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하나만 할수 있는 강사는 4명을 뽑아야 되는데 네 가지를 할수 있는 강사는 한 번에 또할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시고 제안서를 또 보내실 필요가 있겠죠.